아담 후에 일시오며 사람 본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헤아려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학 공식처럼 인생이 그렇게 딱딱 맞추어서 항상 통하지는 않는 것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처지를 오늘 바꾸어서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또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처지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즐거울 때 또 슬플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난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뭐 형통한 것 이런 반대를 또 이렇게 이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날을 알 수 없는 인생에게 어울리는 지혜는 무엇인가 혹은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죠. 3장에서도 나왔지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때를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오늘 맨 끝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했다가 그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니고 또 곤고한 날도 주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언제 고난이 닥쳐올지 이 고난이 끝나고 언제 또 형통이 다시 또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형통한 날을 주실지 그 날을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궁극적으로는 다 통하지만 각 사람에게 따라서 각 시기에 따라서 정반대의 질서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형통했다가 고난이 왔다가 형통했다가 고난이 왔다가 근데 뭐 석 달 형통하고 딱 석 달 또 고난이 오고 이렇게 공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시기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난의 날이 참 길다가 형통은 짧았다가 한다든가 이게 이제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세상에서 참 지혜자의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출생이 죽음보다 웃음이 울음보다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 이게 이제 세상의 상식이죠. 그래서 태어나면 참 즐거워하고 죽으면 참 슬퍼하고 웃는 것을 더 좋아하죠. 울음보다는. 세상에서는 그 질서를 이제 참 인정을 하고 좋아하고 그 질서는 또 유효합니다. 그게 잘못된 질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 웃음, 혼인집, 잔치집은 뭐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자가 죽음과 울음과 또 좋은 이름의 가치를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지금 이걸 딱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편의 가치도 있고 태어남에 있으면은 또 죽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이 빛이라면 죽는 건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빛을 생각할 때 그림자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너무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는 뭐 꼭 죽을 것 같이 절망하지 말고 어떤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결실의 때를 정하거나 결과를 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쯤 이게 열매를 추수를 하고 거두겠구나 하겠지만 그러나 또 비나 일기가 예상치 않게 해서 이 추수할 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추어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한 농사를 지어서 한 100만 원쯤 이득을 보겠구나 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고 혹은 영 예상밖에 뭐 마늘이 조그맣게 난다든가 그 열매가 영 시원찮게 한 100개쯤 거둘 줄 알았는데 한 50개밖에 타작을 못한다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산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잘못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울 수 있다.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창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창조가 되어지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창조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창조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또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의 실제적인 유익은 오늘 돈만큼이나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거시도 가시기도 하신다. 이게 교차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갑절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욥이 주신 자, 거두어 가시는 자. 그럼 형통함을 주시기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형통만 유익하고 공고는 나에게 해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고한 날에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욥처럼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우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더 깊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풀무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욥의 안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 가지밖에 모르면 오늘 하나만이 아니라 또 이 인간의 지혜와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이쪽에 있을 때 반대편의 것을 늘 생각할 줄 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지만 질서가 질서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계획을 세우지만 전도자가 볼 때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 계획이 쓸데없이 보이고 웃지만 이 웃음이 또 사라지는 날이 올까 봐 불안하고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 근데 사실은 다 예측하게 해놓으시면 인생이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노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죽는 날을 다 알게 하셨다. 대학에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을 다 알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돌아가겠습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나는 몇 년 뒤에 반드시 어느 대학에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항상 형통과 공고를 알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주권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혼인집에만 잔치집에만 가서 즐거워하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오늘 그때를 준비하는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는 얘기는 늘 즐거움만 생각하지 말고 또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또 앞날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때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걸 균형 잡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이 정해진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욥처럼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통해서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더 값지게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겉의 현상만 보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 좋다고 하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때든지 저때든지 늘 마음으로 대비하고 경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결과들을 예측해보지만 꼭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해서 더 우리에게 좋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손길들 속에서 요셉과 같이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더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를 기억하셔서 참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또 출산율도 낮아서 교회의 미래가 인간적으로는 어둡게만 보이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받들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운동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일들을 헤어나가게 주옵소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